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창원LG와 인천전자랜드 정규 경기 마지막 맞대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말씀의 김승현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위 팀 인천전자랜드 그리고 3위 팀 창원LG의 맞대결입니다. 미리 보는 4강전이 시즌 말미에 또 형성이 됐어요. 창원LG가 3위를 확정하게 됐을 때 이제 6강 플레이오프에서 6위 팀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이기게 되면 전자랜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4강전이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두 팀 간에는 어떻게 보면 엿보기 혹은 간보기 이런 전략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4강 플레이오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전자랜드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연패에도 빠져 있고요. 어떤 부분이 원인이라고 보세요? 일단 팀의 주축 선수인 박찬희 선수와 강상재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연패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은 모두 가려졌습니다. 이제 대진만이 내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창원LG와 인천전자랜드 오늘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직전 끝난 경기에서 오리온이 안양 KCD를 상대로 승리 거두면서 이제 6위에 거의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한 오리온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3, 4, 5위 팀 간의 경쟁 기간 동안에 이 3위 싸움이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원 LG는 이 3위를 사수하는 거에 있어서 아마 4화를 걸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창원 LG가 지금 4위 부산 KT, 공동 3위 전주 KCC보다 한 게임 반을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승률 따져보고요. 그리고 득실차 따져봤을 때 창원 LG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그리고 내일 이곳에서 펼쳐질 경기까지 잡아야 3위를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홈 2연전을 치르게 되는데 오늘 전자랜드는 이 주포 선수들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박찬희 선수와 강상재 선수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창원 LG로서는 행운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창원 LG가 그간 전자랜드를 만나서 고전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빅포들 때문에 발생하는 그 미스매치가 있었거든요. 저 강상재 선수가 이제 창원 LG를 많이 괴롭혔었는데 오늘은 일단 게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원 LG 베스트 라인업은 김종규, 조성민, 강명현, 김신호, 메이스가 될 텐데 오늘 베스트 5를 어떻게 짜왔을까요? 역시나 똑같네요. 김종규, 조성민, 강병현, 김시루, 메이스. 강병현 선수 자랑스러운 아빠 이름으로 최근 강병현 선수 수비에서의 공헌도 뿐만 아니라요. 공격에서의 공헌도도 상당히 좋은데 오늘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그렇죠, 아내분 이제. 그리고 두 아들도 함께 왔어요. 아빠를 완전히 쏙 뺏 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가요. 나이 차이는 뭐 조금 있는데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정말 네. 똑같이 생겼어요, 형제인데. 오늘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도 함께하고 있고요. 전자랜드는 베스트 라인업 정용훈, 차범의 강상재, 박찬희 로드가 될 텐데 강상재와 박찬희 선수가 빠집니다. 유동 감독 오늘 어떤 라인업을 짜왔을지 정용삼과 임준수를 내보내네요. 정용삼 베테랑의 이름으로 오늘 경기에서 정용삼 선수의 활약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창원 LG에 강병현 선수가 있다면 인천 전자랜드에는 정용삼 선수가 또 팀의 최고참답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한 또 정영삼 선수고요. 오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선 맞대결에서 보면 전자랜드가 좀 우세했었는데 오늘 경기 말씀하신 대로 주축 선수 빠진 상황에서 어떤 경기 펼쳐질지 먼저 창원을 공격으로 진행합니다. 인천 전자랜드는 정말 오랜만에 임준수 선수가 스타팅 라인에 섰습니다. 그렇죠. 김시루의 공 이어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반칙이에요. 크게 부딪혔습니다. 임준수의 파울. 제트를 얻어내는 김시루 선수입니다. 여기서 스크린에 걸렸던 임준수였고요. 김시루 선수가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창원 엔진은 정말 팬들의 이 성원 때문에라도 오늘 경기 꼭 잡아야겠습니다. 오늘 그 팬분들의 목소리가요, 저희 헤드셋을 뚫고 네. 들어올 정도예요. 김철의 샷도 성공합니다. 왜 창원하면 그 농구의 인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창원시가 대단하십니다 정말. 저도 현역 시절에 가장 오기 싫었던 곳이 바로 이 창원입니다. 도마체제까지 김치래. 저게 이렇게 봐도 준결라는 저희도 뭔가 창원엘지 선수들은 굉장히 뿌듯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많은 팬분들 앞에 항상 뛰니까요. 농구 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 찰스로드 메이스가 수비합니다. 찰스로드 아랑곳하지 않고 득점합니다. 지난 울산현대 모비스와의 경기에서는 로드 선수가 라그라 선수를 상대해서 약간 추춤한 듯한 모습 네. 보여줬는데 오늘은 인사이드 득점을 먼저 올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치래 돌파에 들어갈 때 임준수의 파울. 글쎄요, 임준수 선수가 초반에 파울이 좀 많네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의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 감독도 그런 생각 때문에 살짝 미소를 보이신 네. 게 아닌가 싶네요. 김치래 선수를 1대1로 막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높게 김종규. 좁은 공간에서 길게 뺍니다. 결국은 수비에 성공하는 임준수입니다. 정혁은에 달립니다. 반대쪽 길게 정영찬. 돌파에 들어갔어요. 다가와서 왼쪽 코너 임준수. 짧게 전달합니다. 정혁은이 라인 바깥쪽에서 던집니다. 석점 불방. 리바운드까지 따내는 정혁은. 다시 또 던졌어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이스가 정혁은 선수 슛은 주자 이런 생각으로 네, 수비하고 있네요. 정혁은 선수가 석점 슛이 딱 그렇게 정확한 선수 아닙니다. 제임스 메이스 밀고 들어가는데 자이트만을 얻어냅니다. 볼까요? 여기서 메이스 선수가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제임스 메이스 문제는 메이스 선수의 자유투 적중률이 될 텐데 일단은 그래도 시즌 이 중반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은 57.2%로 거의 60%에 가까워지고는 네. 있습니다. 뭐 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남은 경기가 몇 경기 안 돼서. 제트 1구 성공합니다. 제임스 메이스. 이 부분만 봐도 얼마나 팬분들이 열성적인지 알 수 있겠어요. 1쿼터의 자유투 득점은 이 정도의 환호라니요. 지금 이제 게임이 곧 시작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관중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자유투까지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합니다. 임준수입니다. 탑에서 사바위. 로드 스크린. 직접 던졌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는 조성민. 앞쪽으로 빠르게 김시래. 수비 숫자가 더 많습니다. 메이스의 스크린 이용 어펜스 팝. 제임스 메이스의 공격적 반칙입니다. 메이스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볼까요? 지금은 심판분이 속았죠.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별로 부딪힘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 볼까요? 일단은 경기가 진행이 됐군요. 찰스 로드 선수입니다. 높게 던져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성민입니다. 반대쪽 김종기 바라보면서 달려왔어요. 반칙 선언. 자, 이렇게 되면 자 로드 선수의 파울이 지금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로드가 찰스 로드도 두 개예요. 네. 개인 반칙이. 자 볼까요? 여기서 네. 팔꿈치를 쳤네요. 자, 정영삼 선수가 본인의 파울이라고 손을 벌쩍 들었지만 심판이 속지 않았죠. 김신혜입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붙여서 던졌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임스 메이스. 강병현 이동. 메이스가 밀고 갑니다. 흘렸어요. 2포인트. 임준수. 현재 스코어는 6대2. 경기 시작한 2분 15초가 지났습니다. 차바이 반칙.
오늘 미리 보는 4강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치열합니다. 메이스 선수가 밀고 들어가는데 이런 돌파가 메이스 선수 어떻게 보면 가장 그렇죠.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왼손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메이스 그렇습니다. 선수죠. 오른손 부상을 지금 달고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메이스고요. 임준수 김철의 수비 로드가 외곽에서 던집니다. 석점 풀발입니다. 리바운드 김종규. 사실 전자랜드에서 전자랜드와의 맞대결에서 보면 김종규 선수가 항상 두 자릿수 득점 그리고 높이에서도 우위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제임스 마이스 스피드로 또 다시 득점. 자 이제 찰스로드가 좀 터프하게 수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이스도 이제 그 점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개인 반칙 두 개인 찰스로드입니다. 자 이거 위험해요. 건전하십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종규 수비 찰스로드 득점. 지금 티파울이 선언이 됐는데요. 딜레이 오브 게임이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오펜스 파울 동작이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최근 들어 메이스가 좀 굴욕적이죠. 로드 선수는 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넘어지면서 자기 다리를 감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울 문의를 냈었고요. 장난 아니로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로드가 파울이 3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도훈 감독이 로드 선수를 상당히 호되게 나무랐어요. 그러면서 찰스 로드 선수도 고개를 숙여서 죄송하다라는 인사를 하고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김종규 메이스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로드 선수가 개인 반칙 3개 팀에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이너스죠. 상황이에요. 네. 유동 감독이 강하게 찰스 로드 선수를 질책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메이스 선수가 포스트업을 했을 때 분명히 더블팀을 들어오겠죠. 창원을 이제 계속해서 공격권이 이어지겠고요. 보시죠. 자, 이게 어디 책을 했던 유동 감독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팀에 마이너스입니까 지금.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 감독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김치랍니다. 김진수 수비 강병현 기리파치 손질이 들어왔어요. 정유근까지 반칙 선언입니다. 정유근 선수 블록킹 파울. 전자랜드는 이미 팀 파울이에요. 네. 경기 초반부터 정말 플레이오프 같이 상당히 거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초반에 불렸었던 파울, 그 메이스 선수의 오펜스 파울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격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디파츠 선수가 김시래 선수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시래 선수가 조용히 하자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최근에 그 트래시 토크 관련해서 기디파츠 선수 논란도 좀 그렇죠, 있었잖아요. 지난 경기에서 라거나 선수와도 또 다툼이 있었고요. 오늘은 기디파츠 선수가 말이 더 많은 것 같죠? 네. 자, 일단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랜드가 출발하고 있고요. 수비자 반칙이 선언됩니다. 강병현의 반칙. 아무래도 이 4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가능성이 많은 두 팀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창원 LG가 3위자를 차지한다면 6위 팀 오리온과 어떻게 보면 그 6강 플레이오프에서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창원 LG는 정규리그 성적이 오리온한테는 좋습니다. 5승 1패죠. 네. 임준수입니다. 샷클락 7초 기디파츠 강병현의 기디파츠를 수비합니다. 김종규까지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공격권 창원을지. 자, 뭐 보이지 않게 지금 차바이 선수와 조성민 선수의 또 이 신경전도 상당하거든요. 플레이오프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요. 뭔가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경기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터프합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플레이오프 가기 전에 마지막 맞대결이기 때문에 기선제 팔겠다 이런 의지도 좀 있겠어요. 아, 반칙의 선언이 됐고요. 지금 조성민 선수도 그렇고 강경현 선수도 그렇고 강한 몸싸움 때문에 이거는 박봉진 선수는 자 이런 플레이 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고의적인 파울로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스크린 걸어주러 오는 조성민 선수를 너무 강하게 예. 네. 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6파울 줘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 고의적인 그런 행동이 보이죠. 6파울 선언 전투 1구 성공하는 조성민입니다. 아, 사실 저희가 전자랜드는 2위가 확정이 됐고 창원 LG가 어떻게 보면 더 오늘 경기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지금 전자랜드 선수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분명히 다시 만날 상대이기 때문에 네. 기에서 밀리면 안 되죠. 두 번째 전투까지 성공하는 조성민. 그리고 최근에 인천 전자랜드 경기력이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주축 선수도 빠지면서. 박찬희 선수도 지금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강상재 선수는 이제 수술차 1번을 건너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김희주 아나운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볼까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따랐습니다. 2m 7cm라는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김종규 선수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우선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먹방계의 대가죠. 현주혁 감독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많이 먹는다는 이 김종규 선수. 어느 정도인지 현주혁 감독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종규가 고기를 먹을 때는 고깃집에서 고기를 시키는 것보다 소 한 마리 잡는 게 좀 더 싸게 채울 것 같다며 엄청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발톱 자르는 게 발톱을 깎는 게 조금 힘이 든다고 하는데요. 워낙에 키가 크고 또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면은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중계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발톱 깎는 거요? 제 다리 길이 생각하면 저는 그냥 살짝만 내려도 깎이던데. 네, 저는 양반다리하고도 깎습니다. 자, 두 개의 탑, 트윈타워, 제임스 메이스, 김정규 선수인데 전체 득점 1위, 리바운드 1위가 메이스고요. 국내 선수 가운데 센터 가운데 득점 1위는 김정규, 그리고 리바운드 전체 1위가 역시나 또 김정규 선수고요. 두 선수가 또 소셜미디어 통해서 사적으로도 상당히 친분을 드러내고 있고요. 올 시즌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정규리그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더 기대되는 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 두 개의 탑을 다른 팀들이 또 어떻게 대항할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0개 구단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타워가 이 제임스 메이스, 김종규 두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렇죠. 라거너와 이종현 선수도 굉장히 매서웠습니다만 이종현 선수가 뜰 수 없게 됐으니까요. 네. 이 시즌. 전자랜드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김낙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디디파츠, 다운패스. 박봉진. 이게 왠지인가요? 턴오버가 나오고 맙니다. 이동훈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턴오버인데요. 작전 시간 이후에 곧바로 턴오버로 경기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전자랜드는 이제 기디파츠 선수를 계속해서 이제 기용을 할 겁니다. 네. 공격에 지금 1옵션이 됐죠. 그렇습니다. 김신혜 돌파, 김낙현 천하고 올려놓습니다. 빠른 스피드의 김신혜. 14-4, 10점 차까지 격차가 벌어집니다. 전자랜드도 플레이오프 가기 앞서 자신의 경기력을 찾고 가야 될 텐데 반칙 김종규 파울 선언합니다. 창원은 이제 팀 파울 4개째. 팀 다 팀 파울에 굉장히 빨리 걸려요. 창원은 이제 다음 파울부터 팀 파울 적용을 받겠고요. 현주혁 감독의 모습인데 김종규 선수에게 뭔가를 좀 많이 미리 경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정혁은 이재혁입니다. 샤벌 흔들면서 갑니다. 달려들어서 빼줬어요. 김낙현의 수입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메이스. 앞쪽으로 길게 김종규에게 멈춰섰습니다. 김종규. 조성민.
오준변 기드파츠가 조성민을 수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패스로 높게 제임스 마이스 트윈파워가 나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자랜드가 이거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신장이 작아졌기 때문에 자, 이 LJ 하이로 플레이를 어떻게 막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박범준 조성민이 기드파츠 선수가 공을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점프슛 정혁은 불발입니다. 리바운드 제임스 메이스. 김치래 메이스 쪽 높게 그런데 패스가 길었어요. 차바위 다음 패스 정혁은 날아오릅니다. 도전 오랜만에 득점 올리는 인천전자랜드 16대 6이 됐습니다. 조성민 강병현 메이스가 공을 요구합니다. 더블팀 외곽에 김실에게 찬스가 납니다.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아주 좋은 플레이입니다. 지금 메이스 선수가 이제 더블팀 오는 걸 알고 네. 외곽에 비어있는 김실에를 굉장히 잘 받았죠. 그렇죠. 기디파츠 선수 쪽에서 다시 공격 작업 시작합니다. 메이스는 도움 수비 준비. 기디파츠 우중간으로 빼줬어요. 석점짜리가 날아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메이스. 김시래 속도 높여요. 빠르게 달립니다. 기드파츠 뚫어내고 아, 빨랐어요. 그런데 네. 이 패스가 어긋나고 맙니다. 오, 지금 그 플로어에 앉아계신 팬분들 쪽으로 갔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 하이로우 플레이인데요. 자, 이거를 못 막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찰스로드의 이 초반 파울스로 그렇죠. 상당히 아쉽죠. 네. 피스 아, 창원을지 조성민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됐고요. 그러면서 팀 파울에 접어든 창원을지 결국 자유투를 내주게 됐습니다. 창원을지가 지금 10점 앞서 있긴 합니다만 1쿼터 현재 턴오버 4개로 좀 턴오버는 많은 상황이고요. 조성민 선수를 빼주고 양호섭 선수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민과 김시래 선수가 같이 뛸 때보다 오히려 김시래 양우섭 선수가 같이 뛰었을 때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아, 그렇죠. 네. 양우섭 선수도 속공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죠. 사실 양우섭 선수가 그 상대 앞선 가드들, 득점력 좋은 가드들 나왔을 때 전문 수비 역할도 했었고 아,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네. 공격도 멋있는 매점에서 자주 보여줬었고요. 창원월드도 보면 뭐 김실의 조성민의 양호섭, 유병훈 선수까지 좋은 가수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이죠. 김종규입니다. 자, 전자랜드가 지역방어로 지금 수비를 바꿨습니다. 김종규 쪽 김실의 빠르게 제임스 메이스 3명 사이에서 외곽으로 양호섭, 김실의까지 템포 조절하면서 김실의 스피드 모브 아, 올라갑니다. 트래블링 선언. 자, 어찌됐건 지역 방어를 써서 지금 수비를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6대 8의 스코어. 아, 창원월드에서도 선수를 교체해주네요. 지금 그레이 선수를 또 투입을 하고 있고요. 메이스 선수 빼주고 박인태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자, 지금 그러자, 찰스로드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아, 오늘 이 조시 그레이 선수의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전자랜드 김상규도 투입이 됐습니다. 김상규, 정혁은 탑에서 좌중간 김낙표 왼쪽 코너 파치 다음 패스 정혁은 두 명 사이에서 돌아섰습니다. 골 밑에 김상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있을 네. 득점 인정 만책 선언. 아, 정혁은 선수 많이 침착해졌네요. 네. 국가대표 선발된 이후에 확실히 플레이 여유가 생겼어요. 여기서 던진 이후에 내려올 때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확실히 국가대표가 선수들에게 심어주는 뭐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어, 분명히 있죠. 어. 나라를 대표하는 그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는 네, 자부심도 생기고요. 네. 자신감도 생기고 일석이조죠. 그렇군요.
다음은 섭입니다. 기리파츠 상대로 뒤척조 시그레 강병현 그레이 다시 강병현 강병현의 돌파를 시도합니다. 빼줬어요. 김정규를 잘 찾아내는 강병현이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로 바운스 공격권은 계속 차고나지 아쉬워하는 김종규였습니다. 우주 선수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전자랜드 선수들의 정신력이 더 무장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김신혜 선수 잠시 쉬게 해주고 다시 또 투입을 하고 있고요. 김종규 선수가 리바운드 이후에 차고나지의 볼 너무 좋은 패스였기 때문에 김종규 선수가 아쉬워하는 것 같고요. 주성민 선수도 아 저건 넣어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뭘 주저할까요? 그냥 덩크하면 될걸. 그죠? 김시래입니다. 샷클락 3초, 2초, 1초. 저시그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호입니다. 차바이가 달립니다. 앞쪽으로는 김시래. 차바이가 김시래. 아, 막아냈어요. 수비 성공하는 김시래. 신장 차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김시래가 지금 좋은 수비 보여줬어요. 네. 여기서 아, 올라갈 때 긁어냈었던 김시래였습니다. 지금 차바이 선수의 스텝에 속지 않았네요. 기드파츠 김종규가 기드파츠를 수비하러 길게 나왔습니다. 파츠 외곽으로 김낙현 속였습니다.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조시그레이 반칙 선언. 조시그레이가 자유 틀렀습니다. 조시그레이 높이 보세요. 엄청납니다. 네, 박봉진 선수, 김낙현 선수 함께 뛰었는데 손 하나는 더 올라왔어요. 어떤 경기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레이 선수가 블러킹을 떴을 때 엄청난 탄력을 보인 경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조시그레이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현재 17-11의 스코어. 남은 시간 1쿼터 1분 37초입니다. 두 번째까지 성공합니다. 조시그레. 저는 인천 전자랜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끈적끈적한 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올 시즌 또 4강 플레이오프 직행까지 만들어놓은 팀이니까요. 양팀 합계 파울이 14개로 1쿼터 최다 3위 기록이 나왔네요. 그만큼 거친 1쿼터였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았고요. 높게 쳐낸 공.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강병현 선수입니다. 조시그레이. 김경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안쪽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레이 높게 오른쪽으로 강병현 다시 그레이. 김경규 자리 잡고 있어요. 조시그레이 돌파 스탑백 던져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기디파츠에게 파츠 뚫고 갑니다. 득점이죠. 상대방 네. 기디파츠 격차를 좁히는 인천전자랜드 1쿼터 18-13까지 따라왔습니다. 기디파츠를 오늘 풀어놓게 된다면 LG는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석점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디파츠 추가자의 투성공. 이제 격차는 넉 점 차가 됐습니다. 최근에 기디파츠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6라운드에서 살짝 주춤하는 듯 했었는데 다시 또 최근에 사라져나고 네. 있고요. 김시래 조시그레이까지 베이스라인을 뚫어냅니다. 외곽으로 강병현이 찬스를 잡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기드파츠. 앞쪽에 차바이가 있었는데요. 전달되진 않았고요. 넉점의 격차. 기드파츠와 조시그레이 스틸 시도하는 조시그레이 돌아섰습니다. 샷클락 8초, 7초, 6초, 5초. 기드파츠입니다. 남은 시간 1쿼터 이제는 8초. 조시그레이
강한 부분을 대갚아 줄 수 있을까요? 공 흘렸다 잡았고 강병희 연합에 찬스가 납니다. 나왔습니다. 강병희 0.1초를 남겨두고 강병현의 득점 성공. 결국 21대 16 창원을 지게 5점을 앞선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지금 1쿼터 큰일 났네요. 전자랜드는 지금 찰스 로드 선수가 지금 파울이 벌써 3개입니다. 네. 과연 이 상황에서 전자랜드가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